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1년 8월 30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ife-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Number 2, pretty ominous, 상당히 불길한. Number 3, neutralize, 무효화시키다. 2번 보호하겠습니다. pretty가 부사일 때는 상당히 꽤란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보면 단어가 IZT를 끝나면 동사 형태입니다. Number 4, pose, imminent threat,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다. Number 5, attend, 참석하다. Number 6, dignified, 위험 있는, 품위 있는. Number 7, inhabitable, 살기에 적합한. Number 8, urge residents to stay indoor. 주민들에게 실내에 남아있으라고 재촉하다. Number 9, valid, 타당한, 유효한. 8번 보고하겠습니다. 자, urge가 우형식일 때 목적보로 투부정 설치합니다. 그리고 7번 보면 단어 끝이 able이 끝나면 대부분 형용사 형태입니다. Number 10, I'll stay as long as there is something I can do.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 한 나는 남아있을 겁니다. 10번 보호하겠습니다. As long as는 변형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한. Number 11, strengthen, 강화하다. Number 12, fumble, 계속 치다, 때리다. Number 13, dread, 두려워하다. 11번 보호하겠습니다. 단어 끝이 en으로 끝나면 동사 형태입니다. Number 14, declare state of emergency,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Number 15, empty promise, 공허한 약속. Number 16, high profile, 세간의 이목을 끄는. 14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통째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15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6번, 약간 어렵지만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17,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Number 18, abruptly, 갑자기, 불쑥. Number 19, go after, 무엇을 뒤쫓아가다. 18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19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20, heinous, 악랄한, 극악무도한. Number 21, gain strength rapidly, 빠르게 힘을 얻다. Number 22, property, 재산. Number 23, what gives you confidence, 무엇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까? Number 24, stifle, 질식시키다. Number 25, soft, 부드러운, 약한. 23번 보고하겠습니다. 의문사 what이 동사 앞에 주어 쓴 형태입니다. What gives, 무엇이 주었는가? 그리고 25번. 자, soft 하면 우리가 부드러운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관용적인 표현 적당히 섞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접두사나 접미사는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번 보면 단어가 IZT로 끝나면 동사 형태고요.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앞이나 뒤에 en으로 끝나면 동사 형태고요. 그리고 7번처럼 자 ABL로 끝나면 대부분 형용성 형태입니다. 단어 품사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CNN 뉴스 청취하는데, 그리고 이런 어휘나 표현들 사용해서 영어 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